사고, 타사, 아버지 의문의 사망사건, 줄이 끊겨 추락사,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만나러 간 사람, 조혜라, 범인. 이게 무슨 소리야? 김명우, 내가 죽였다고 믿는 거야? 그래서 그렇게 악받쳐서 나한테 복수하려고 했던 거야? 이것 때문이니? 네가 나한테 복수하려던 이유가? 누가 허락도 없이 내 물건 건드리래. 그럼 제자리로 도로 갖다 놔줄까? 박 회장님 지금 네 뒷조사하려고 혈안이 되어 계신 것 같은데 정 원하면 그리 해주고. 내가 모아놓은 당신 자료까지 전부 다 갖다 놔. 애까지 버린 여자가 처녀인 척 오라가 며느리가 됐다는 사실 박 회장이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? 네가 날 그렇게 죽도록 증오하는 이유, 김명우, 네 아버지를 내가 죽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? 우리 아버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 당신이었잖아. 아니, 프랑스에서 떠나온 이후로 만나기는커녕 평생 전화 한 통, 편지 한 통 받아본 적도 없어. 아니, 아버지가 그때 분명 당신 만나러 간다고 하셨어. 그리고 나서 돌아가셨지. 당신이 근무하던 미술관이 아주 잘 보이는 빌딩 도색 작업 중 매달려 있던 줄이 끊어져서 아버지랑 같이 일하시던 아저씨가 말씀해 주셨어. 그 줄 전날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날카로운 뭔가로 잘려나간 흔적이 보였다고. 경찰한테도 알렸는데 유야무야 됐다고. 난 아니야. 그럼 누군데? 박순태 회장? 아니면 박강철 부회장?